진짜 안 좋거든요. 딱 한 시간쯤 그러는지. 야, 이렇게까지나 들어간다고? 와, 여기 빡세다. 와, 앞이 안 보이네. 아, 진짜 안개가 너무 심해요. 우와. 아,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와. 야,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오신 이곳은 강원 화천 GOP 인근에 있는 2024년 유해발굴 선정 지역입니다. 아, 진짜. 지금 여러분들 우측을 보시면 지금 안개 때문에 보이시지 않겠지만 네. 바로 철창 넘어 북한입니다. 아, 진짜요? 북한의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저희는 6.25 전세사 유해를 발굴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보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TV로 봤었는데 예. 정말 정성껏 이렇게 탁 손으로 해가지고 모시더라고요. 보셨다시피 북한이 보이진 않겠지만 일단 네. 발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변에 지뢰 또는 불발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와, 지뢰는 정해진 구역 내에 안전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경건해진다 여기는. 야, 경건해진다 여기는. 와. 저희가 발굴을 임할 때는 태극기를 항상 걸어두고 발굴에 임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지? 그쵸. 여기를 먹게 되면 여기 그쵸. 시점으로 뭔가 그쵸. 크게. 그 시점이니까. 예. 경건해지긴 한다. 경건해진다 여기는. 어우 태극기가. 와. 와.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의 품에 모시는 그날까지. 야. 태극기.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쪽으로 오신 분. 네. 아 여기서. 저희가 오셨구나. 사실 불발탄 지역이었지만 저희가 안정화 작전을 통해 가지고 지뢰나 불발탄 위험이 없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네. 지역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달할 때 불발탄이 있던데구나. 불발탄. 주변 해부학적 연속성을 고려해가지고 주변을 좀 더 확장 노출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6.25 전쟁 당시 북군과 중공군이 치열하게 교전을 펼쳤던 그야말로 격전지 중의 격전지였습니다. 형, 연습하시나요? 응, 네!
그래서 저희가 냉기충전 음식을 요청했던 것 이유가 도시락 특성상 차가운 음식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점심에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얼음 그거 여기다 붓고 이거 다시 싸. 싸서 뚜껑 덮어. 오케이. 잡치입니다, 잡치. 아, 네. 이 전입니다, 전. 전입니다. 야야 배식 예? 배식 아 잡채 배식 누가 하지? 야 잡채 배식 누가 할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잡채 배식 할 때 가위로 네. 좀 잘라라 당면. 안녕하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식사 줄 쓰시죠. 예. 밥 먹자. 어 뭐야 이거? 맛있는데? 닭고기였습니다. 닭가슴 이렇게 많냐? 어 부럽다. 나 단백질 채우고 싶다. 와. 와, 맛있어. 와요, 고기 미쳤다. 아. 개시원해. 와, 허리 들어. 볼까? 뜨겁고 매운데 시원해. 뜨겁지? 완전 뜸없이. 아 진짜 이 정도 맛이면 초계탕 처음 먹었어. 내가 초계탕 같이 먹을 때마다 우리 닭 맛이 돌아서 사실 그 비려. 아니면 얼음국이고 그냥. 이게 진짜 초계탕이구나. 야 당면에 야 잡채 고기 밑에 갈래 가라앉아 있다. 왜 고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고기 밑에 갈래 가라앉아 있다. 왜 고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예예예. 예. 경하나. 경하나. 그리고 그냥 손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손이 더 잘 뽑히지 그래, 않을까? 장갑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손으로. 아 가만 있어. 내 잡채 가만. 야 잡채만 나가지 말고 고기 밑에. 고기 여기 밑에다. 야 잡채 삼겹살이 들어가 있네. 오늘 삼겹살 잡채야? 그걸 얘기했어야지 경환아 드릴. 아 이거 뭐 이거 보 모릅니까? 야 그 돼지고기 줄 알지. 오늘 잡채는 삼겹살 잡채예요. 예. 봐봐, 네가 받을 박수를 선생님이 받으셨잖아. 너 왜 그래 도대체? 너 왜 그래 도대체? 삼겹살에 버섯까지 들어갔습니다. 에이씨. 와 진짜 나 운다. 이게 내 거 뺏어 먹고 그러면 안 된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는데 근데 나 겸연 치는 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끓여 보세요. 땅 모양이에요. 도시락과의 차원이 다르고 입술이 막 반들반들해져. 그렇게 먹으니까 살아있잖아.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 그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의상이 다르네. 아 지원 나오신 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우리 발굴 저기 팀이 있으시고 발굴 팀이시면은 20몇 분이 오셨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부대에서 지원 나오신 분들 발굴 작업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해가지고 확실히 시원한 거 나오네. 아, 배전도 따뜻해. 아, 온도가 딱 맞습니다. 바로 그냥 보충 상황에 우리 밥 온도가 안 맞아. 진짜 시원해. 찐 리액션. 온도가 너무 잘 맞아. 근데 전이 진짜 맛있다. 광장시장에서 온 것. 아니, 촬영에서. 갑자기. 와, 근데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밥 해줄 거. 저희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그렇죠. 유해를 찾아줬지. 각자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출당 발굴단. 유해발굴 감식단의 기록병은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보고학과와 같은 이 문화재 관리 계열들의 학과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숭고함을 느끼고 저희가 직접 유해를 수습하다 보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연락을 받을 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사전도 있어. 사전 아몬드. 아까 실타 하나 찾았습니다. 윤기가 찾고 제가 판 거긴 한데. 아 그때 있으신 분 있으신가? 한 알 것 같은데. 오늘 약간 뭐 나온 거 없습니까? 오늘 뭐 나온 거 없어요? 없어. 물품 많이 나오죠. 돌 56만 개. 근데 무조건 나옵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 무조건은 없어. 회장이 무조건이 어딨어. 왔습니다. 기다리게 해주시오. 기다리게 해주시오. 오해 한 그릇 찾아라. 알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너도. 방 충전하십시오. 또 뭐 들었어요? 회보다 더 많이 먹어봤더라고. 괜찮았나요, 이거?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딱 맞다. 감사합니다. 어? 접체는. 딱 맞았다 그래도 15분 정도 더 오신 거 아닐까, 그지? 와, 근데 진짜 시원한 걸 잘했다. 아유. 네. 네. 좀 여기 위험하긴 한데. 여기 왔어. 너는 빨리 최초 식별 문자 챙겨 갖고 와. 혹시 몰라. 이제 딱 했는데. 나도 집에 가려고. 한 장 너무 넣어줄게. 아, 밥 보는 건 상관없어. 나왔어요. 뼈는 인고를 맞추는가? 100%. 이제 나왔어요. 나왔다. 여기 양쪽 다 밀려요. 야, 다 물려라. 여 나무부터 여 나무까지 빨간색 페인트 칠한 나무부터 여기까지 다 나와. 그럼 왜 와줄래? 내 위로 돌아다니지 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읽으십니까?
요즘 유해가 떨어진 건데. 대부분 원하는 거는 완전 유해, 막 머리부터 깔끔하게 먹이고 그거를 막 붙이라고 하는 걸 원하는데 그거는 사실 좀 어렵고 5%도 안 돼요. 아, 2%도 안 돼요. 이게 진짜 현실이잖아요. 예, 이게 왜냐면은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포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막 팔다리가 다 흩어져 갖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고문입니다. 네, 현장 확인. 원 등면인가? 31번. 이거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포항에서 발굴을 진행했었는데 어떤 배지가 나왔는데 그 배지에 경주중학교라고 교표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니 이 포항 지역에서 학도병이 입대를 해서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한 것을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작전을 하면서 하루에 평균 200개 정도 산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곳에서 진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구나라는 게 정말 실감이 됐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열 밤만 자고 올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유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유해가 한 구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1000번의 호미질 그리고 10000번의 붓질을 통해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